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아까 저희가 그 포천 이지구 우방 아이유씨의 홍보를 방문을 해가지고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지금 직접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. 현장이 지금 바로 뒤쪽인가요? 네네, 제 오른쪽 정면으로 지금 여기 현재 공급되는 팩스까지 해서 12,000평이에요. 네. 그리고 아까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숙소가 네, 43번 숙소. 예, 예전에 그 포천 들어가는 그렇죠. 그리고 여러분 그 구리 고속도로 네, 구리 포천과 네, 그게 보통 그 고속도로죠. 네네. 그러니까 43번 국도를 직진하셔가지고 네. 한 6분 정도? 6분 정도. 그러면 바로 선단 IC가 네, 43번 국도에 붙어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포천 시내는 네. 바로 저쪽 보이는 곳이 그렇죠. 구시가지. 구시가지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포천 구시가지 바로 옆에 위치한 그 우방 IUCL 네.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여기가 지금 포천 이지구에 들어가는 건가요? 그렇죠. 예, 지금 여기 전체 면적이 네네. 저희 앞쪽에 이렇게 농지같이 보이는 곳 여기가 저희가 전체가 다 저기 이지구예요. 아, 이지구인가요? 이지구에 속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 도시 그 기반 시설 도로 네. 예, 저희가 기구 체납한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빨간 빛깔 이렇게 들어있는 저희 단지 네네. 요 도로를 지금 공사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공원이 거죠. 생기는 건가요? 그러면? 아니 요 앞에도 나중에 이제 그 저기 아파트가 들어올 거예요. 아, 500가구 아파트. 정도가 들어오면은 예, 예. 같이 이제 형성이 되고 지금 현재 저기 펜스 있는데 네. 보이시죠? 네네. 그쪽은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뭐 그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. 생활 편의하시기 생활하시기에는 이제 뭐 좋으시고 네.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단지 앞쪽으로 바로 앞쪽으로는 지금 비닐하우스 있는 데가 네. 저기 그 관공서 부지예요. 아, 관공서 네. 부지고요. 거기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거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네. 그 하나로마트 쪽이 그렇죠. 보이네요. 네. 예, 보이고 그 저기 보이는 데가 이제 단지 앞에 있는 그 운동장이라고 보이는데 그렇죠. 이게 이제 포천천 공원거리로 조금 운동장이고요. 네, 네. 지금 저 빨간 빛깔 또 그 주변 그 주변에 네. 산업단지가 그러니까 저쪽인가요? 그 용정 산업단지라고 그렇죠. 하시죠? 네, 바로 요 건너편이 네, 네. 네, 대각선으로 보이는 곳이 용정 산업단지입니다. 예, 용정 산업단지가 진짜 나와 보니까는 의미가 높아요. 그리고 내년 정도 이제 착공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. 예, 그 현장 앞에서 전해드리는 소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